안녕하세요. 모프의 안무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. 온앤 오프 분들의 My My Monster. 밤하몬을 이제 제가 또 작업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, 이 작업은 저한테 진짜 완전 뜻깊었던 작업이었거든요. 제 이유는 제가 군 복무 이후로 또 처음 작업하는 안무 작업이었고,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했던 작업이었어요. 일단은 이 노래 자체가 되게 무용적인 요소를 좀 많이 풀어야겠다 싶었고, 그리고 이 괴물이라는 단어를 동작으로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안무가 다 좀 이런 손 동작이 딱 괴물같이 뭔가 괴물 손 동작으로 뭔가 딱딱딱딱 사비도 좀 이런 느낌으로 많이 풀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노래 자체가 되게 좀 우아하면서 오케스트라적인 부분도 있고 강하고 괴물을 표현한 것 같은 중적인 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뭔가 천사와 악마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이 안무에 풀어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천사 파트고 어디가 악마 파트인지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? 인트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. 아, 너무 이뻐요. 너를 떠나야 하는 거 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야. 이 파트 저 너무 좋아하는 파트인데, 이제 승준 씨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팍 나오면서 뭔가 이 천사 같은 느낌으로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파트인데, 아, 승준 씨도 표정이 일단 너무 좋아요. 표정이나 이런 승준 씨 자체의 이런 몸 선들이 너무 이뻐서 이 파트가 진짜 승준 씨에게는 너무 딱인 파트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괴물이 될 것 같아. 사비가 너무 이뻐요.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멤버분들도 이 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레슨 때도 되게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.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뿌듯하고 이러네요. 일단 이 처음 시작이 박까깍깍깍 하면서 이 괴물 손 동작으로 이제 조금 표현하고 싶었는데, 이 동작이 되게 어려워요. 네, 저도 추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소화해주시지 않았어요? 온앤오프 분들이?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, 실력이 도가 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. 처음 이 노래를 이제 가이드를 받고 안무를 구상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.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? 안무를 녹여내기 조금 힘든 노래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런 자꾸 판단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무용적인 요소를 계속 같이 넣어주고 동작들이 좀 독특하게 표현이 됐는데, 이런 게 너무 잘 이 By My Monster라는 노래와 너무 잘 어울려져서 만족합니다.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근데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멤버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이 안무는 너무 저한테는 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안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전주 부분 한번 가볼까요? Let's go! 아, 와,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 선들이 너무 이뻐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일단 온앤오프 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기도 했고, 레슨 때도 일단 이 뮤비장을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춤을 추기가 쉽지 않은 바닥이에요. 이제 제가 뮤비 디렉을 갔을 때도 흙
먼지 이런 바닥에 물까지 뿌려놔가지고 정말 다리가 많이 무거울 텐데도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런 유씨가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이 추는 파트가 진짜 유씨는 천상 댄서입니다. 너무 잘해요. 일단 춤 자체를 너무 잘 추셔서 되게 선적인 요소를 막 쓰다가 갑자기 한번 빠바박 빠르게 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늘리고 막 늘리고 늘리고 막 늘리고 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동작 잡는 게 정말 어려운 동작이거든요. 근데 유씨는 동작을 하는데도 너무 깔끔해요. 동작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요. 유씨는 정말 천재이지 않을까. 따봉 두 개 드리겠습니다. 아, 열 개 드리겠습니다. 2절 파트는 진짜 볼 게 많거든요. 저희가 뭔가 구성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파트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까요? 자, 이션씨 파트부터. 표정이 일단 말이 안 되죠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인데 이 천사를 표현해주는 이 페어 안무 부분. 이션 씨가 이제 유 씨를 딱 끌고 와가지고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페어 안무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그 천사와 악마와 그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천사가 이제 날개를 덮고 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 지옥굴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천사가 지옥굴에 들어가면서 이제 와이어시 파트로 바로 이 악마를 다시 보여주는 뭔가 그런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이 페어 안무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 굴에 이 지옥굴에 들어갈 때 이 유씨의 표정이 일단 너무 좋아요. 제가 또 보여주고 싶었던 이제 이 지옥굴에 들어갈 때 이제 댄서분들이 손이 이제 유씨 이렇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와요. 지옥 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씨를 딱 끌어내리면서 이제 이 지옥굴 안에 들어가는데 일단 이게 유씨가 표정도 너무 잘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와이어씨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. 뭔가 그 느낌에서 뭔가 딱 갑자기 분위기 체인지가 된 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표현됐던 파트인 것 같고 와. 1절부터 쭉 보면 되게 기승전결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기승전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2절에는 좀 그림적인 요소로서 좀 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와이어씨 파트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제스처를 정해드린 게 아니에요. 이제 와이어씨가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막 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 잘 하시니까 이제 이 노래 컨셉이랑 너무 딱딱 맞고 이 제스처 자체가 그래서 정말 와 이거 짱이다. 정말 따봉 10개 드리겠습니다. 자 너무 좋았어요. 자 이제 민규 씨 파트 이제 와이어 씨 파트 끝나고 이제 민규 씨 파트로 이제 딱 넘어가는데 댄서분들이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와다닥 딱 뒤로 가면 민규 씨가 진짜 나 벗어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이것도 민규 씨의 좀 프리스타일 느낌인 거죠. 이제 뭔가 정해진 틀 없이 민규 씨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뛰쳐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면 된다는데 이 민규 씨가 표정이나 이런 걸 너무 진짜 막 나 좀 꺼내줘 막 이런 느낌으로 뛰어 나오시니까 안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몰입이 팍 됐어요. 이제 민규 씨 이런 표정에 따봉 10개 또 드리겠습니다. 2절 사비 한번 볼까요? 이제는 1절 사비는 효진 씨가 부셔놨다면 이제 승준 씨는 또 어떻게 부셔놓을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죠. Let's go. 아 너무 잘해요. 차. 노래가 사기예요, 여러분. 일단 노래가
너무 좋고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션씨 파트에서는 사비가 끝나고 바로 이제 브릿지로 넘어가는 파트여가지고 뭔가 이 고조되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서 안무를 되게 좀 세게 짰어요. 좀 빡세게 좀 이렇게 막 붕빵 다 잡고 손을 잡고 다리로 팍 차서 돌리고 막 이런 동작을 막 넣었었는데 이션 씨가 너무 잘 소화해 주셨죠. 이션 씨는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. 2절 파트 이제 바이올린 칠 때도 표정 보셨겠지만 일단 표정이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? 네, 저는 좀 애절해요. 이션 씨 표정을 보면 이렇게 이션 씨 파트 넘어가고 다 그 다음 브릿지. 이어진 게 너무 좋죠. 아, 그렇죠. 와, 너무 이뻐요. 일단 이 세트장부터 멤버분들 외모, 이 춤선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어울려지고 또 좋은 안무가 또 좀 껴져 있으니까 또 좀 더 좋지 않았을까? 네, 이렇게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유 씨랑 민균 씨 이제 같이 파트를 할 때 이제 조금 그 안무가 되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안무가 어려워요. 저도 시안을 찍으면서도 이제 소화하기 되게 힘들었던 파트이기도 했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소화해버리니까 일단 유씨 같은 경우는 스펀지예요. 스펀지 한번 가르쳐주면 그냥 쭉 빨아들여요. 이제 이 안무 중에 이렇게 등을 잡고 딱 뜯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막 뜯는 게 있는데 진짜 유씨가 그걸 너무 잘해요.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? 아, 근데 힘이 너무 좋아. 와, 여기 와 표정 너무 좋죠. 아, 너무 이쁘죠 여기. 그쵸. 땅 따라랑 칸.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은 저는 By My Monster라는 이제 안무를 작업할 때 이제 정말 고뇌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? 어떻게 팬분들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일단 오늘 오프 분들이 너무 잘 보여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느낌을 딱 그대로 딱 다 정말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이제 레슨 때부터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오늘 오프 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. 안무가로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. 네, 진짜로. 저희가 맨날 레슨 때마다 이제 막 1등 가자! 1등 가자! 오늘 오프 1등 가자!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정말 1등을 했잖아요. 더 쇼초이스의 주인공은? 온앤오프 축하합니다. 근데 그걸 이제 또 샤라웃까지 해주셔가지고 멋진 안무를 만들어주신 김성관쌤 그리고 오모프의 재훈쌤 그리고 댄서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그걸 보는데 정말 뭔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. 너무 행복했고 일단은 저와 이 안무 작업할 때 포인트는 조금 현대 무용적인 요소들에 있는 안무와 이제 이런 계속 손을 이렇게 괴물을 표현하는 그런 로트 이런 걸 계속 표현하는 게 잘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.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머리를 팍 뜯을 때도 이 괴물 손 유지되고 이걸 다시 잡고 끌고 이런 게 많거든요. 이제 밤하몬 영상을 보실 때 좀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서 네 이렇게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. 온앤오프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저의 군백기 이후에 첫 작업이기도 했고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활동이었고 또 너무 소화까지 잘해버리시니까 이제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싶은
작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까지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밤하문 리뷰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요? 네, 좀 더 제가 실력을 늘리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모프의 안무가 정재윤이었습니다. 바이바이! 안녕!